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또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향해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로의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또 세비 삭감 등의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준 기자.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또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인 위원장은 당과 나라가 위기인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인이 이득을 받았는데 이를 뒤바꿔 정치인이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혁신위는 4건의 2호 혁신안을 의결했는데요. 국회의원 인원을 10% 감축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을 최고위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를 전면 박탈하는 안건과 현역 의원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 등의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혁신위는 다만 중진 지도부 등에 대한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는 혁신위의 공식 의결 사항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권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인데 의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발표한 것이라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혁신안 발표에 당은 술렁이는 분위기인데요. 쇄신의 방향에 대해선 공감하나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에서 여러 논의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 제안이 오면 당에서 정식 논의를 거쳐 검토하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네, 또 정치권 최고 화두로 부상한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필요성, 당위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선 중진의 조경태 의원을 필두로 한 당내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리면서 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힘을 싣는 분위기인데요. 조 의원은 김포시 이외에도 경기, 고양, 하남 등 편입을 원하는 인접도시의 이야기도 경청해보겠다며 편입 지역 확대의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특위 구성도 막바지 단계로 조 의원은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 명단을 최종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집권 여당의 메가시티 이슈 키우기에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졸속 정책이라고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니면 말고식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교통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지하철 5호선 또 9호선 연장 문제를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